이쁘다. 입술. 난 왜 저거 수지 씨 같은 느낌이 들지? 맨 위에 있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남자 같아 저거는. 거부감이 들어. 아 그냥 내가 딱 봤는데 이게 하다가, 어떤 사진이야? 뭐야? 어떤 사진이야? 요거. 요거. 아 처음에 그거 그랬어요. 이거 거부감 들어. 다민트 주세요. 어? 준여사 창금이? 준여사? 준여사는 뭐지? 창민! 창금이! 근데 춘여사는 몰라. 춘여사는 전 처음 들어봐요. 춘봄이야? 뭐야? 이 어디서? 저는 일단 2M의 창민이 형, 창민. 그 비슷해 현승이 형 보고 왔어요. 현승이 입술 약간 비슷해. 지금까지 차트쇼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팀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챙겨주는 거예요. 난 박봄 수지.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봄춘 자 써서. 이야 너 때 똑똑하다. 뭐 이제 5주차니까 뭐 이 정도 주의할 수 있지 않나요? 최강보컬 6위 2NE1 박봉, 5위 2AM 이창민. 1호 3, 4세대 모집단에게 각각 5%와 8%의 지지를 얻은 박봄과 이창민. 연령대별 선호도를 보니 6위 박봄은 20대 후반 남성들로부터 59.4%, 5위 창민은 20대 후반 여성들로부터 55.1%의 지지를 받으며 20대가 특히 좋아하는 보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박봄과 창민이 20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력적인 목소리와 독특한 음색으로 소속 그룹의 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먼저 박봄은 개성 뚜렷한 걸그룹 2NE1의 메인 보컬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음악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 무대와 다양한 가수들의 피처링 무대를 통해 완벽한 실력까지 입증. 그리고 실력파 보컬 그룹 2AM의 메인 보컬 창민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세상에 단 하나!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두 최강 보컬 아이돌! 6위 2NE1 박봄, 5위 2AM의 이창민! 6위가 잠깐만. 이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나 잘못 봤어. 아까 이게 또 내려가 있는 줄 알았어. 에이. 걸렸어? 이렇게 피해가나요? 그럼 이거 찬스 다 못 쓰는 거죠. 슈퍼 아이돌 차트쇼 최강 보컬! 10위 슈퍼. 이게 뭐야? 드림아이 죽은 애 태양 그래서 온 그래서 온 거대? 드림아이의 수지 씨 나왔고요. 그래서 온 그대 까메오. 까메오 나왔어. 드림아이 2도 있었어요. 그 에일리 씨도 계셨고 효리 씨도 계셨고 갓세븐은 이제 JB 씨. JB 아주 영 잘했어. 누구지? 수지? 수지 씨 같기도 하고. 근데 수지 씨를 비욘세라고 부르나? 와 진짜 보라 씨 노래 너무 잘하네요. 진짜 보라 씨 노래 너무 잘하네요. 나 없어. 내가 아까 찾아가 봤거든요.